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기간도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내년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한번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당초 지난 9월 한 달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에 사업 기간을 늘려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한 번에 최대 8건까지 신청할 수 있고 통장 사본이나 설문조사 같은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한달더 연장해 운영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해수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9만 3천여 건. 액수로 따지면 2억 원가량입니다. 해수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이 32억 5천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제주도는 오는 15일로 종료될 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오늘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만큼 사업 대상을 사업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청권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며 쓰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됩니다. 어쨌든 실적도 좀 저조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소상공인까지 그 대상을 좀 확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리고 또 개인별로 그 한도를 6만 원 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한도 없이 해수부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인구와 물동량 그리고 이번 시범 사업 실적을 반영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